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감사합니다. 네, 명신산업이고요. 네. 17,300원에 5%입니다. 명신산업 네네. 17,300원에 17,300원. 네, 20%요? 5%, 5%. 5%. 일단 뭐 네네.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네. 비중도 크지 않고 매수 가격도 높지 네.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아, 잘 예. 사셨는데요. 왜 샀지? 이거를 어떻게 사셨죠? 아, 그래서 지금 제가 네. 이거를 차트를 보고, 이제 자동차가 현재 좀잘 나가다 보니, 명신산업이 그 분야라서 제가 이걸 좀 사면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요. 이거는요, 이게, 제가 봤을 네. 때, 네. 가능하시면 1대1 취업하셔가 전문가로 앉으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아. 앉아가지고 그냥 상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정도 보실 줄 알고, 그 정도 분석을 하고, 지금 자동차 네. 분위기가 좋은데 자동차 쪽이 안 올라갔으니까 얘가 싸서 네. 사놨다. 투자의 정석입니다.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. 그러니까 아, 그래. 제일 네. 베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. 너무 잘하고 계세요. 거기다가 아, 그래. 비중도 50% 들어간 것도 아니고 5% 들어갔다. 아주 완벽하죠. 이거는 지금 뭐 제가 가르치고 조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미 고수세요. 이 방식대로 이제 하면서 뭐가 부족한 거냐면은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못 기다려서 그래요. 네. 이제 잘해놨으니까 우리가 요리도 그렇잖아요. 요리도 밥도 쌀 이렇게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어놓고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중간에 계속 열어가지고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이러면 밥이 될까 안 될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밥이 되고 이제 그좀 이렇게 푹 익을 때까지는 닫아놓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계속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러면 압력도 다 날아가 버릴 거고 익으려 하면은 뭐불 꺼지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엉망진창되고 설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거 없고 잘 들어갔고요. 대신에 이 자리가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지만 이 자리가 완벽하게 저점이다. 최저점이다. 이 자리에서 이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나요, 없나요? 보장, 안 보장은 빠지는 없어요. 보장이 없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고 뭐냐면은 들고 있는 자금을 잘 융통을 해가지고 떨어지면 추가매수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만 가면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떨어지면 13,000원대까지나 13,500원까지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지면 그냥 아이고 내가 뭐20% 손실 났네 이게 아니라 더 사버리면 됩니다. 어차피 얘는 내려가도 더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매수가 낮추고 비중 늘려가지고 가져가면은 수익 내기가 쉬워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배우신다면은 매수 관점 자체는 이제는 돈을 절대로 뭐 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이 매수 방법대로 하시고 이 분석법과 이 매수 방식과 이 매수 비중으로만 하신다면은 평생 우리는 주식하는 내도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?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안 나면 안 나온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더 사가지고 가져간다면은 괜찮은 기업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